우리 유시자 손님, 예. 우리 속세에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죠. 예.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유시자 손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부모의 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어? 맞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산소에 가서 그냥 돈 하나 닦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심정으로는 그렇죠. 몸도 아프고 다뭐 지금에 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그러셨던 게 우리 이제 유시자 손이잖아요.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나이 먹고 몸이 굉장히 아파요. 지금 흔한 말로 그냥 들어 눕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이제 찾아뵙게 된 거고. 그래서 헤쳐나가고 싶기는 한데, 아이고, 도저히 제 힘으로는 안 돼가지고. 뭐 우리 윤씨자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하든 뭐를 어떠고 저떠고 한들 여기서 답을 내린들 우리 윤씨자손이 판단을 내리셔야 되고 판단은 하고 오셨잖아. 그러면 그 판단을 내린 대로 내 선생 찾아다니면 되고 내 선생을 만나시면 돼요. 그러시면 되는데 뭘 점을 보러 다녀? 예?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거는 윤씨자손을 못 이겨 먹을 것 같으니까 아니라고 하겠지. 윤씨자손이 뭔가를 하면 정말 뚜렷하게 뚫어지게 하시는 분이거든. 응? 그렇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내가 뭔가 뚜렷하게 뭔가를 부러지게 해본 게 없어. 할수 아는 것도 없고. 그러신 분이고, 우리 윤씨자손 외모상으로 보면 우리 보살님들이 우리 윤씨자손 신자식으로 넣어놓으면 우리 윤씨자손 이겨 먹겠어? 예? 앞에다 놓고 얘기하면 예. 외모상으로만 본다 하면 말이나 제대로 하겠냐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야. 눌러가라. 눌러가라는 뭘 내가 지금 당장 죽겠는데 뭘 눌러가고 뭘 어떻게 해.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윤씨자손이 어려서부터 참 힘들게는 살았다 치나 우리 윤씨자손이 이 집안으로 보자면 잘못 산 집안도 아니고, 정말 크게 살았던 집안이고, 대차게 살았던 집안이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집안인데, 예. 그걸 어떻게 눌러가고, 어떻게 피해 가겠냐고. 네? 내 마음 자체가 공허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맞습니다. 예? 네? 맞아요. 예. 네. 근데 뭘, 아니라고 아니라 소리 듣는 것 자체가 짜증나시는 분인데, 응? 누구 하나 나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응?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힘들죠. 그렇지. 내가 가진 게 없다 보니, 그 맞아요. 어? 내가 가진 게 없다 보니 누구한테 저좀 잡아주세요 하기도 뭐하고, 그러지도 예. 못하고, 어? 아예 돌아버리겠는 심정일 텐데.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저기 굿당 네. 가서 삼촌하라고? 네. 그래갖고 거기 이제 당주라는 분이 좀 유명하신 분이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한테 조금 저거 하면 신내림도 가능하다. 가서 보니 우선 제가 가서 보고 마음이 편하든가 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게 아니었죠. 자손님, 내 신명을 모시고, 예. 그래, 내 신명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네예요. 누구든지 간에. 예. 근데 내 신명을 모시고, 거기 가서, 다른 제자님들 뒷바라지 해가며, 일루 뛰고 절루 뛰고, 남의 집 조상 그 뒷전 치어가며, 그거 어떻게 하고 살 건데? 예? 예, 그렇죠. 자존심도 상하고, 어? 안 그래도
지금 당장이 지금 죽겠고 자존심 상해 죽었는데 맞아요. 거기 가서 억만금을 준다 한들 할 수 있겠어요? 못해. 안 되죠. 에? 그래가지고 이제 붕 떠가지고 이제 버티고 버티고 하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거를 선생님 말씀처럼 알겠는데요. 그것은 알겠는데 뭐 아니라는 질문도 있고 전혀 그쪽하고 상관없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꿈에서도 어마어마하죠. 꿈에서도 보여주시는데 꿈에서도 보여주시고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그냥 딸랑 몸 하나 남았는데 단달 나가고 네. 예. 근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한다고 해도 뭐 첫 번째 몸이 안 좋고 그 두 번째 돈이세요. 환장할 노릇이죠. 환장할 노릇이죠. 진짜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한다 한들 뭐 뾰족한 뭐 예, 천안이세요? 아니요. 어디서 오셨어? 대전이요. 대전에서 왔어? 예. 네. 참 멀리서도 왔네. 금방 가요? 아 어디든지 뭐 가고자 맘만 먹으면 금방 가지 뭐. 아 예, 어? 그럼요, 그럼. 같은 충남 지방인데. 아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한이라는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뭐 이런 분 있어요. 야 그거랑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냥 저 이런 식 뭐였어요. 제가 이제 직업을 이제 나이가 많이 네. 있다 보니까 직업을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네, 이제 네. 옆에 딴 거 쳐다볼 때가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과연 신을 모시냐 네. 이쪽이 맞냐 네. 아니다 그러면 내가 두 가지 중에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느 일로 가야 됩니까 했더니 제가 이제 주특기가 보기에는 이래도 네. 요리 사람은 네, 네. 믿기 힘들겠지만 아니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네.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고 중장비 네. 뭐 포크레인지 기차 뭐 여러 가지 네. 갖고 있어요. 갖고 네. 있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다 얘기 좀 해줘라. 네. 아, 신 쪽은 아니고 그럼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어떤 중장비나 식당 쪽에 너는 이제 식당 쪽으로 생각을 해. 중장비 하면 다치니까 식당 쪽으로 하면 안 다친대요? 그나마 혼자 그냥 남 베풀어 주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아 연병을 하고 있네 그래갖고 지금 욕 나오게 하네 예, 아, 그래서 진짜. 지금 몸도 지금 다 안 좋은데 식당을 하기에는 사실 여기 온 거는 사실 직업 좀 봐달라고 하는 의미였었는데 직업 좀 중장비 쪽으로 할까요? 나 식당 안 되겠네요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식당 못 버텨요 이제 사실 그런 의미에서 땅도 마찬가지고 중장비도 마찬가지고 윤씨 자손은 아무것도 못해요. 내 손에 뭐 일이 잡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내가 운전하라고 다니는 것도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운전을 하고 거기까지 가는 거지. 맞아요. 예?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지 내가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윤씨 자손은 오늘 내일 당장 응? 내가 싫으면 이 세상 뜨는 게 윤씨자손인데 맞아요. 뭐를 내가 운전을 하고 앉아 있고 뭐 칼질을 하고 앉아 있고 그러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안 그래요? 어? 예. 아휴 참.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예. 한번 해봅시다. 에? 예. 지금 당장이 죽겠는데. 뭐를 가서 내가 운전하라고 운전할 거고 가서 칼질하라면 칼질하실 거예요? 아니잖아. 에? 우리 윤씨 자수는 듣고 싶은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올바른 선생 만나서 맞아요. 제대로 제작길 가고 싶은데 예. 에? 맞아요. 가면은 맨 개 풀 뜯어먹는 소리 나고 앉아 있고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도와준다는 예. 얘기는 안 하고 예. 지가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 국당이나 가봐라. 예. 무슨 인력사무소도 아니고 뭘 쥐가 뭔데 그걸 갖다가 소개를 시켜주고 소개비를 받아 먹으려고 하고 왜 그러고 있냐고 에? 그래가지고 사실 거기 들어가 있을 생각도 했어요 근데
가봤어요. 가갖고 얘기를 해봤는데 안 오신다. 저 미안하지만요. 예. 우리 윤씨 자손 같은 경우는 기문이 열려 있어서 거기가 있다가 오만 귀신 다 싣고 이게 내 조상인지 저게 내 조상인지 돌아야 돼요. 예?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제자님들도 계시겠지만 예. 제 얘기가 틀리다 하면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 우리네야 신내림 받을 때 장군님, 신장님 제대로 받아보셨으니까 예.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장군님, 신장님이 다 쳐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니까 들락날락하고 남의 집 조상 싣고 그러고 살겠지. 예? 예. 근데 우리 윤 씨 자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들어가 있다 보면 이게 내 조상인지 저게 내 조상인지 모르는 상황에 아무나 붙잡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아이 그냥 가서 뭐 선왕에 가서 기도를 하든 산신가에 기도를 하든 장군당에 가서 기도를 하든 기도하다가 훅 돌아차면 아 이게 그런가 보구나. 맞습니다. 돌아야 되는 거예요. 미친 짓 하고. 왜 자꾸 그쪽으로 다 사지로 다 내몰라고 하냐고. 지네가 자기네들이 능력이 안 되고 못 받을 것 같으면 이 길을 가셔야 되는 분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좋은 맞죠. 선생 찾아가세요. 이게 맞는 얘기지. 나는 몰라도 내 신명에서는 네 부모 찾아서 좀 제대로 좀 받아 모시고 제대로 제작기를 갈 분을 찾아서 좀 배워서 예. 제대로 좀 갔으면 좋겠어 계속 끌고 다니는데 예. 하고 윤씨 자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뒤집었는데 예. 이 길을 가서 먹고 살 수 있는지 저 길을 가서 먹고 살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맞습니다. 가서 내가 운전대 잡으면 하루에 몇십만 원은 벌겠지. 예. 칼질하면은 일당 얼마나 받겠지. 맞습니다. 근데 그거 받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하겠냐고. 안 되죠. 어? 그거 받아봐야 내가 거꾸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걸. 예, 맞습니다.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됐으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내가 또 어디다 해프게 쓰고 뭘 이상한 짓을 했으면 아 내가 나쁜 놈이고 내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아낀다고 아끼고 뭐 한다고 해도 줄줄이 사탕처럼 다 새니.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요. 제가 예.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잡아보시오.